이번에 새로 나온 극소 유체들, 극소 유체라고 할게요. 아주 작은 개체들 있죠. 0.3에서 0.5mm 이 정도. 진짜 코딱지보다 작은 애들을 위한 세트물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육장은 지금 보시면 철망이 환기가 잘 되는 극세사, 이것도 스텐이에요. 스텐이고 극세사 철망이고, 철망들 보면 사이즈가 좀씩 차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일반 철망,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 뚜껑을 만들 때 쓰는 스텐 철망, 그리고 저희가 또 애들, 작은 애들 못 나오게 하거나 초파리들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이 극세사 철망, 이것도 극세사 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녹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비춰지죠? 밖에 비춰질 정도로 환기가 돼요. 환기가 되지만 너무 촘촘해서 초파리도 못 들어갈 정도로, 네, 아주 촘촘한 상태의 덮개로 세트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세팅 방법은 되게 간단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초보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랙볼을 준비했고요. 블랙볼을 쪼간 거에 담았어요. 이거는 하나 다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부어주시고, 간단하죠? 그리고 에코스를 쓰는데, 이 저희가 보통은 세트에 피아제를 많이 써요. 피아제를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그냥 일반 에코스로, 블랙 에코스 있죠, 저희가 판매하는 거, 이거를 미니 피클 통에 담은 거 세트에 포함시켰습니다. 우선 하나 다 부으셔도 되고요, 좀 남기셔도 되고요. 이렇게 부으시고,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분무기예요. 분무기로 물을 위에서 뿌려주셔야 돼요. 아까 전에 기능성 볼, 블랙볼을 넣은 이유는 아시는 분들 아시죠? 이렇게 물을 뿌려놓으시면 가장 오랫동안 물이 존재하는 부분에 썩기 시작해요. 그 부분부터. 물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블랙볼, 기능성 볼을 추가시켜 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을 뿌리시고 위에서부터 젖어서 할 수 있게, 극소용이라 그랬죠? 아주 작은 애들. 피아지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알록달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은 개체 키울 때 잘 어디 있는지 잘 보지를 못해서 찾다가 애들 눌려 죽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초보자들이요. 그래서 일반적인 에코스만 써서 쉽게, 타란툴라 색깔이 보통은 살색? 노란색? 약간 밝은 색이기 때문에 어두운 색깔에 있는 바닥재로만 하기 위해서 블랙 에코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이 세트를 위해서 제가 다시 또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주 작아요. 극소 온실처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구도 엄청 작고 되게 작게 만들었고, 얘 특징은 여기 옆면이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결이 있는 상태, 겉표면, 표면에 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듭니다. 여기가 잘려서 안쪽 표피 색깔이 나오지 않게 잘라서 만들어요. 그래서 제품이 많진 않아요. 이 제품을 기본적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요. 공간 많이 남죠? 공간 많이 남고. 그리고 이 사육장 선택한 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낮아요. 우선 계속 낮아요. 근데 이거 애들 극소 키우는데 너무 큰 거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큰 게 여러분들한테, 초보자들한테, 그리고 얘네들 키울 때 안전한 거 매번 말씀드리죠.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제 전문가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피그통에 여러분 바늘로 구멍 뚫어서 키우지 마세요. 이제 은실까지 넣어줬죠? 여기에 너무 맹숭맹숭하잖아요, 사육장이. 그래서 추가한 게 인조은 나뭇잎 쇽 살짝 이렇게 박아주면 돼요. 바닥재에 박아서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항상 말씀드린 거죠. 유체들은 어떤 게 좋다?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얘들한테 안정적이고 스트레스를 덜 주기 때문에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잘 큰다는 거, 건강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키울 수 있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타란툴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뚜껑을 열고 닫을 때 개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간혹 위에 뚜껑이나 이런 데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뚜껑 통 열었는데 여기 붙어있다가 어디론가 쓱 지나가고 어디 갔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뚜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보통 은신철로 놔두면 위에는 잘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세팅했을 때는 습도가 높아서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적정 습도가 되면 이제 은신철에 숨고 올라와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상태로 키우시면 됩니다. 극소 유체들을 위한 극소 세트입니다. 여기 있는지 없는지 후레시켜서 나중에 확인하시면 돼요. 구멍으로 후레시켜서 확인해 보시면 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이 상태로
작은 애들을 쉽게 키울 수 있어요. 지금처럼 여름철에 그리고 히팅 장치하는 겨울철에 환기가 잘 안 되는 피클통에 구멍을 뚫어서 키우다가 죽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세트가 나온 거예요. 피클통에 키우시는 분들 안전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키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